여러분 카운티를 끌어보려고 합니다. 카운티. 카운티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카운티를 끌어보려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속초 시내고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적설량은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시내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속초 시내 메인 중앙부 진입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내라서 어느 정도 제설은 좀 잘 최선을 다해서 해놓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날씨가 영하는 아니고요. 1도 정도 됩니다. 1도. 그래서 아직 도로가 얼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새벽에 이대로 꽝꽝 또 얼어버리면 큰일이죠, 또. 시내는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다 뭐 단속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아무튼 많이 없어질 편이긴 한가 말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속초의 메인 스트릿이죠. 좌측으로 보이는 이제 스타벅스가 보이는데요. 네, 좌측으로 스타벅스가 보여요. ABC마트 옆에 지나갔습니다.
쪽으로 제2의 도심인 엑스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속초 조양동과 영랑동을 잇는 다리인데요, 여러분. 금강대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속초 아바이 마을이고요. 청호동이라고도 하는 곳이고 이마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호동 성당이 나오고요. 저 앞에 이마트 보이시죠? 노란 간판. 이게 조양동 뒷길 엑스포 길입니다. 아무래도 메인 도로보다는 세컨 도로의 개념이라 제설이 거의 안 되어 있긴 해요. 여기가 만석탁광정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번화가거든요, 여기가. 근데 오늘따라 사람이 없네요. 정말 번화가인데. 저 눈에 파묻혀 있는 차는 테슬라입니다. 모델 S. 공원이 되어주고 있는 엑스포 잔디광장입니다. 이야, 너무 이쁘다. 이 눈이 드럽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좌측에 에그드랍 있죠. 속초 에그드랍. 여기는 이제 속초의 스타벅스 DT점이고요. 네. 커피 하나 해서 가야 되겠네요. 환영합니다. 스타벅스입니다. 도와주시고요. 네. 유자민트티 그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거. 따뜻한 유자민트 티 그란데 사이즈로 한 잔 하셨고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천천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대포항까지 가보고. 옆에 체인 친 차가 있어서 뭔가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체인 쳤어요. 저 옆에 산타페. 뿌듯합니다. 여기를 이제 출발해서 대포항을 통해서 설악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악산의 적설량이 한 1m 정도 왔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오는데 답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밖에는. 차는 S클래스예요. 어, S 저렇게 끌면 안 되는데. 저렇게 끌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차가 수입차는 후륜이라고 뒤에를 띄워서 여러분 여기가 아니, 아무튼 수입차는 후륜이라고 뒤에만 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어부바 해야 되는데 저거 S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대포항입니다 여러분. 좌측이 대포항이에요. 대포항입니다. 개들 보이시죠 여러분. 개 개랑 여기가 대포항이에요. 대포항 와 눈 진짜 많이 오죠. 여기는 바닷물, 살수차로 바닷물을 좀 뿌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악산 입구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입구라 그래서 그 설악산의 그 코앞 아니고 설악산의 이제 대문 같은 느낌이고 설악산의 현관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설악산이라서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도로에도 지금 거의 그냥 눈으로 되어 있죠.
진짜 이쁘죠 여러분. 와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해. 아 아름답네요 여러분 정말. 아 정말 아름다운 설악산입니다. 멧돼지가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뷰의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에 가까워질수록 올라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적설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 앞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이었구나. 설악산에 4km 근방이고요. 눈이 정말 여러분도 보이시죠? 많이 오는 게 많이 쌓인 게 시내보다. 좌측으로 가면 이제 서울 가는 IC고요. 직진하시면 설악산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설악산으로 갈수록 아스팔트가 안 보입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네, 견인거리니까 괜찮아요. 어. 휠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 카운티를 끌어보려고 합니다. 카운티. 카운티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카운티를 끌어보려고요. 잘 됐어요? 끌어요? 오케이? 아, 지금 호텔 갔더라고, 호텔! 아, 무슨 호텔이야? 당길게요! 호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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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이 차가 또 가야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거 보고. 아,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사장님, 견인고리 있어요? 아니요. 견인고리 없어요? 네. 견인고리 없으면 빼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요, 빠졌어요? 빠지셨어요? 네. 견인고리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버리셨어요? 견인고리. 차에 있죠, 보통? 네.
트렁크에 있어요. 자, 사장님 됐어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여러분, 미니 쿠퍼에 이어 여기 프라이트까지 군한 완료하고 이제 설악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CG구. 입니다. CG구. 설악산은 A지구, B지구, CG구가 있는데 A지구가 설악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B지구, C지구 이렇게 있어요. 완전 겨울왕국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이제 비지구예요. 비지구. 네, 설악산을 거의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왜? 와. 와, 나무 풀어져 있고 막 난리 났네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무가 막 양옆으로 막 부러져 있어요. 주황색 나무 괴물이다, 동야. 그치? 주황색 나무들이다. 오빠 공중제기요.
우리 내려서 아빠랑 사진 찍을까? 어? 눈사람? 응. 동이 스키복 갈아입고 눈사람이랑 스키 타자 우리. 재밌겠다 그치? 여러분 여기가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설악산의 현관문이에요. 대문은 아까 거기였고 여기가 설악산의 현관문입니다. 윈터 타이어에다가 사륜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눈길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어? 주황색에 주황색 나무 괴물이잖아. 여러분 이 SM6도 지금 군화는 해드렸는데 못 올라가요 저렇게. 제가 저 끝까지 끌어줄 수도 없어요. 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 대를 군환을 해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의지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방금 같은 분들도 좀 의지가 많이 없으셔서 아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환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이 설악산의 설경도 많이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눈 이게 몇 번 치운 거예요. 이거 차에 씌운 게 지금. 이제 우리 옷 갈아입고 입어 옷 갈아입고. 네, 여러분 또 내일은 또 어떤 눈이 얼마나 더 쌓였을지 내일 또 뵙겠습니다.